제가 지금 보시면 발수성 모발이에요. 발수성 곱슬 모발이고 이 나머지 부분들은 또 중간부터는 또 매직이 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디톡을 5하고 에너지를 가지고 디톡을 1시간 했어요. 1시간 하고 나와서 지금부터 연화를 볼 건데 간단해요. 여기 C3 있죠? C3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펌퍼를 넣어서 우리 매직을 했던 부분 있어요. 모발 중간부터 모발 끝까지 이 부분은 이렇게 도포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근에서부터 지금 발수성 모발이라고 그랬어요. 중간 부분까지는 C1 광곱슬 펌제를 아쿠아 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지금부터 도포할게요. 이렇게 네, 쉽습니다. 디톡을 하고 나면 어떤 모발이 됐던 간에 저희가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OC 제조기를 많이 활용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계선이 있잖아요. 경계선이 있는 데서는 그냥 쭉 빗질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오늘은 약간 발수성 모발이라 한 15분 정도 볼 거예요. 15분 정도 있다가 헹구고 나와서 아이롱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머리가 굉장히 롱롱해요. 롱롱인데 뿌리에 볼륨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뿌리 하는 법, 살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어때요? 두껍게 넣어주세요. 두껍게. 그래서 각도를 90도 각도, 두피 각도, 천추 각도죠. 두피 90도를 들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자, 10피카에 19mm입니다. 이번에는 19mm예요. 잡으시고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45도에서 수분 한번 날려주세요. 여기서도 한 번만 더 날릴게요. 수분이 많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딱 해서 90도 됐죠. 이 상태에서 19mm입니다. 자, 연예인 도끼가 있어요. 연예인 도끼로 꽉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쭉 빼시면 굉장히 볼륨이 많이 살아요. 그죠? 이 자국 난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음 판넬로 넘어가요. 두 번째. 두 번째 판넬도 슬라이스를 길게 해서 두껍게 떠주시고요. 천추각도 90도, 아이롱은 19mm로 뿌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자, 45도에서 한번 해주시고요. 수분 날려주시는 거예요. 자, 90도 글러브가 90도 각도에서 봤을 때 덮개 연예인 펑기로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 롱롱 머리도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겠죠.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수분 조절을 했고요. 앞쪽은 제가 와인딩을 해놨어요. 그냥 하나씩만. 피카의 롱아이롱이 굉장히 길어요. 지금 보시면 25mm예요. 이 친구로 하게 되면 금방 와인딩이 금방 끝나니까 어때요? 매직도 하기가 되게 쉽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딱 덮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시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넣으시고요. 25mm 잡고 그냥 쭉 당겨주시면 예, 볼륨감도 생기고 결도 잡아주면서 예, 자, 25mm 자, 여기서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롱롱 머리예요. 롱롱 예, 자,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가면 예,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예,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C컬 정도만 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펼치신 다음에 내 앞으로 넣었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로 네, 세 번째 판넬도 두 판넬로 나눠서 이번에는 오른쪽 먼저 해볼게요. 이때 수분 조절할 때는 저는 폴리를 분사를 해서 하거든요. 폴리를 분사하시면 윤기도 많이 나고요. 또 컬의 그 탄력성이라 할까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사용하실 때 한번 폴리를 분사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5mm 연예인 덮개 쭉 네, 그냥 쭈펌이에요. 일명 저희가 쭈펌이라고 그러는데 예, 결도 정리가 되면서 네, 볼륨감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그냥 C컬만 원하셔서 제가 한 바퀴 반만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자, 머리카락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예, 머리카락이 이렇게 올라오죠. 네,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천천히 예,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분이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돼야지만 머리카락이 올라와요. 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슬라이스를 두껍게 뜨기 때문에 네. 그냥 급한 마음으로 하시면 네.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글러브 안으로 네.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자 글러브 안으로 모발 끝이 이렇게 싹 들어가면 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있죠?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딱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시고요. 한 번 더 다릴까요? 두꺼우니까 하셔서 한 번 싹 다려주시면 자, 다리면서 예, 웨이브를 만들어주니까 곱슬머리가 어때요? 펴지면서 윤기가 많이 나고 깔끔한 웨이브가 생기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대앞 놨다가 놓으시고 이렇게 빼시면 이렇게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좌측도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수분 조절해서 제가 폴리를 분사를 해요. 이렇게 분사하시고요. 자, 20가에 25mm인데 굉장히 가벼워요. 무거울 것 같죠?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 잡으시고 쭉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잡으신 다음에 쭉 당기시면 결도 정리가 되면서 네 볼륨감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저는 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C컬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바퀴 반만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롱은 끝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끝뜸을 잘 들여주셔야 네, 돼요. 자 착장하죠. 자, 이 상태에서 모발 속에 글러브 안 속으로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있죠? 딱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가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그 다음에 싹 가려주시는 거예요. 가리시면 이 곱슬이 그냥 곱슬을 피지 않고 그냥 웨이브를 만들면 지저분해요. 근데 이렇게 펴주면서 웨이브를 만드니까 어떨까요? 굉장히 예, 윤기 나면서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열의 면적을 활용해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해서 빼시면 이렇게 보시면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네, 보이시죠?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판넬 좌측을 먼저 할게요. 좌측을 먼저 하는데 자, 마찬가지로 두 판넬로 나눴어요. 그래서 25mm 보시면 약간 옆으로 갈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 약간 틀은 이유는 디스커넥션으로 제가 층을 내다 보니까 예, 층에 따라서 V 섹션으로 또 와인딩 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잡으시고 자 연예인 덮개 덮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예, 한 바퀴 반 정도만 25mm 한 바퀴 반 정도만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 다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한번 싹 다려주기 예, 이렇게 다려주시면 예, 저는 너무 매력 있어요. 예, 25mm 가지고 그 다음에 열의 면적을 위해서 예, 이용해서 이렇게 빨리 예, 수분이 건조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으로 넘어가고 우측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수분 조절할 때는 폴리로 수분 조절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수분으로 물로만 수분 조절하시면 수분 폭발이 일어나는데 폴리를 분사하시면 윤기도 많이 나고요. 볼륨감 이렇게 컬감이 좋아요. 되게 윤기도 많이 나요. 그래서 자, 25mm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또 해볼게요. 잡으시고 쭉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볼륨감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요. 자 결도 좋아지고요. 자 여기서 한 바퀴 반 정도만 제가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 자 보시면 네, 롱머리 아가씨예요. 자 여기서 네, 이렇게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머리카락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윤기 많이 나죠. 아이롱하면서 이런 게 행복해요. 네, 좀 난이도의 머리를 갖고 고객님 찾아오셨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연예인 이렇게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잡으시고 요즘은 곱슬이라 그래서 이렇게 쫙 달라붙는 곱슬이 아니고요. 네, 약간의 어떤 볼륨감을 원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매직이라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우면서 볼륨감 있는 네, 곱슬이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죠. 네,
해서 열의 면적을 이용하셔서 네. 해서 쭉쭉쭉 어머 건조가 다 됐어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판넬 네, 마지막 판넬 제가 한번 해볼게요. 풀리로 이렇게 수분 조절을 하셔가지고요. 자, 후가에 25mm로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네, 잡으셨죠?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잡으시고 덮개 아이롱으로 그냥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결도 정리가 되면서 볼륨감이 생기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냥 쭉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네, 마지막 자, 25mm 자, 네, 올라오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덮개를 딱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다려주시고요. 자,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이렇게 해서 다려주면서 쪄주니까 털이 어때요? 탄력이 있겠죠. 탄력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윤기나는 웨이브를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자,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섯 개니까 다섯 판넬이거든요. 그래서 네 개, 열 개하고 열하나, 열둘, 열세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나고요.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레스 작업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중화하고요. 다시 한번 또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중화하고요. O 에너지하고 C 에너지로 해서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윤기가 많이 나죠. 네, 볼륨도 있습니다. 자, 깨끗이 또 말려보고 또 한번 또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롱머리인데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액션 리퀴드 오일이라고 있어요. 네, 크리스탈 리퀴드 오일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한 두 펌프 정도만 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이렇게 발수성 소수성 곱슬인데 어때요? 25mm의 그 웨이브가 컬이 걸리면서 예쁘게 나왔죠? 또 마무리하고 또 예쁜 사진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